2023년 제주대학교 로스쿨은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요? 2023학년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인원은 총 42명입니다. 이중 남자가 18명, 여자가 24명으로 여자가 더 많았습니다. 입학자의 연령 분포로는 22세 이하가 1명, 23세에서 25세가 21명, 26세에서 28세가 12명, 29세에서 31세가 8명이었습니다. 입학자의 학부 전공 계열로는 법학 계열 10명, 인문 계열 9명, 사회 상경 계열이 각각 8명, 교육 계열 2명, 예체능 자연 계열 2명, 공학 계열이 1명이었습니다. 입학자들의 출신 대학으로는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서강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그리고 명지대학교가 각각 1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인하대학교가 각각 2명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제주대학교가 각각 3명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입학자를 입학시킨 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였습니다. 6명이 입학했습니다. 입학자의 평균 GPA는 가군에서 96.7점, 나군에서 95.8점이었습니다. 입학자의 평균 토익 성적은 가군에서 956점, 나군에서 948점이었습니다. 입학자의 평균 리트 언어의 성적은 표준 점수 기준으로 가군에서 45.3, 나군에서 43.7이었습니다. 입학자의 평균 리트 추리 논증 성적은 가군에서 평균 66.5, 나군에서 69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로스쿨 입시 결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